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나전칠기 김영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자세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빌 게이츠가 반한 작가, 나전칠기 명인 김영준. 나전과 현대 예술 디자인의 접목을 통해 전통의 재구성을 세계에 알리다. 만나고 싶은 사람, 김영준 나전칠기 작가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나전칠기 작가라고 소개는 해드리긴 했는데, 나전칠기 작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일반 대중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나전칠기 하면 옛날에는 뭐 장인, 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한 1000년을 이어온 나전칠기인데, 제가 이제 한 20년부터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네, 현대랑 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아트에 도전하겠다 해서 작가로서 이제 국전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나전칠기 작가를 사실 하는 거죠. 네. 선생님, 나전칠기라는 게 정확히 그러니까 조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지요? 나전칠기 소라, 네, 전복, 진주. 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쓰는 거는 전복을 많이 쓰고요. 그 세 가지 조개인데, 조개의 종류는 한 4, 50가지가 돼요. 전 세계 바다에서 다 서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조개와 또 조개를 하고 오칠을 한 것이 이제 칠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전칠기라는 것은, 네, 어떤 기물에다, 이런 기물에다가, 네, 조개, 자개를 붙이고, 네, 그 위에 오칠로 해서 마감하는 걸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나전칠기 작품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선생님 작품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 지금 분위기가 한껏 더 풍경이 쏟았어요. 이게 직접 다 만드신 작품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와, 이런 거는 뭐 만든 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 정도 얼마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 아랫부분도 있군요. 네. 밑에 남 보이지 않는 곳에, 네, 명품들은 좀 보이지 않는 곳도 하니까, 네, 저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네, 자개로다가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 설명 좀 조금씩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작업을 처음 하면서 이제 우주라는 그 코스모스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하고 어떻게 상관관계를, 네, 자개의 칼라로 한번 풀어볼까 해서, 기존의 자개는 이런 색이 사실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칼라를 만들기가 상당히 기존에는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자개하고 또 오칠의 안료를 배합해서 칼라를 배합해서 수없이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이런 칼라가 나왔는데, 제 시리즈가 이런 것이 한 10여 종류의 칼라가 나오게 원으로 코스모스를 형상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제작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네, 걸렸습니다. 이게 또 작품 과정에 따라서 색이 또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조개도 조개의 그 종류에 따라서, 또 뉴질랜드에서 온 거냐, 우리 한국에 있는 통영이냐, 네, 완도냐에 따라서, 또 그 조개 중에서도 사람도 뭐 잘생긴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듯이 빛이 좋은 조개가 있고 나쁜, 네, 조개가 있어요. 그 조개를 선별을 하죠. 좋은.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보랏빛으로 하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자개를 선별해서 그걸 가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용도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장식 미술품인가요? 미술품으로다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네,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건데, 네, 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석 상자라든지, 네, 바이올린이라든지. 네. 이게 순전히 미술품이군요. 네, 예술품으로 그냥 그림처럼. 그림처럼. 네, 그림처럼. 네. 자개를 가지고 회화로 도전을, 네, 제가 한 거죠. 이렇게 또 그림처럼 볼 수도 있지만, 이 자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물건에 접목을 시켜서 더 화려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올린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네. 바이올린은 제가 처음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좀 음악은 좋아하는데 악기를 다룰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기타하고 바이올린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제 아는 여자 교수님이, 네, 바이올린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안 쓰는 게 있다,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아직 완성은 다 못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더 마무리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문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작품을 만든 작품을 만드는 거군요. 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네. 네. 한번 붙여본 겁니다. 네. 이런 또 보석함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많이 사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 주문이 한 반 정도 좀 넘죠. 네. 국내보다는 전체 주문량의 반이 네. 외국. 그러니까 외국에서 더 알려졌어요. 제가 한국에서보다 한국에서는. 저를 아시고 이쪽 매니아라 그러죠. 그분들이 네. 이제 주로 많이 주문하시고 외국에는 제가 전시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다녀가지고 그쪽에 외국 손님들이 주문해서 특히 뭐 공주라든가 또 외국인 선물용으로 자기네들도 네. 또 중요한 사람 선물할 때 주문을 합니다. 네. 저는 또 자개라고 하면 사실 왜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이렇게 검정색 옷장에 네. 이렇게 붙어 있는 자개들만 보다가 이렇게 선생님 작품들 보니까 굉장히 고정관념이 좀 깨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또 어떻게 디자인을 다 하게 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전칠기를 하게 된 결심이 네. 참 아름다운데 빛은 여러 공방을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까만 거에 네. 똑같은 그 문양만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에는 지금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나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자개장을 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저는 안타까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전시를 한 15년 전에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롱을 그때 가지고 갔는데 어떤 한 70대신 분이 오셔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참 내가 살라 그러면 내가 사면 내 딸이 버릴 것 같아가지고 못 사겠다는 거죠. 얼마 내니까 그 당시 한 1억 됐는데 5천만 원이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네. 시집을 또 5천만 원에 샀대요. 그러더니 10년만 젊으면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 그럼 뭐 10년 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 딸들이 오더니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30, 40대 여자는 엄마가 좋아하겠다라고. 엄마는 10년 젊어지면 사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아 디자인이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제가 디자인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바꿨군요. 네,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려고 그때 미국에서도 하고 또 이태리까지도 가서 하고 네. 그래서 디자인을 접목하면서 이제 한 10여 년간 활동을 계속 전시하면서 국내 전시를 한 개인전을 한 30회 하면서 그때부터 발상을 제가 기존 갖고는 안 되겠다. 디자인이란 거를 최초로 제가 접목을 해서 하니까 젊은 분들 좋아해요. 근데 지금도 좋다 그러는데 좀 비싸서 못 산 게 이제 흠인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죠, 제가. 네. 네. 김영준 선생님 매니아 분들한테는 물론 알려져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신 것은 아무래도 빌 게이츠가 주문을 해서 모셨는데 빌 게이츠하고 아주 친하십니까? 어떻게 된 거죠? 빌 게이츠가 이제 제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그 프랑스에 전시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전시 갔다가 프랑스 협회에서 내년에 한번 자기가 개인전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파카이트 호텔 반담이라는 데서 동양이론 최초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또 프랑스 그 호텔에서 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작품을 보게 돼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 해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엑스박스에도 자기 붙일 수 있느냐 게임기 말씀하시는 예, 엑스박스 예, 게임기 거기다 붙일 수 있냐고 물어봐서 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나무에다만 이제 붙여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엑스박스 이런 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종류죠. 네. 거기다 붙여보질 않고 또 원도 타원이 되니까 자기가 깨지고 고난도인데 붙일 수 있냐 그래서 그때 제가 목재 이외의 소재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기타 한 다섯 개 재료에 접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배워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엑스박스를 보니까는 뭐 꽃 모양이랑 나비 모양 매화죠. 매화랑 나비 모양이 있던데 그 디자인을 특히 넣으신 데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저보고 이제 디자인을 하라 그러니까 네. 한국의 정서도 좀 나타나야 되겠고 또 엑스박스라는 첨단 IT 산업에 우리의 또 전통과 현대가 좀 두 개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화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인동초의 세월 가장 빨리 피는 거 그래서 추운 걸 다 물리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창의적이면서 굳센 그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화를 선택했고 매화만 또 눈채니까 또 너무 강렬한 것 같아서 또 평화와 또 부귀를 상징하는 나비를
한 세 마리 넣어서 같이 평화롭게 세상을 좀 굳세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의미가 너무 좋으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전칠기 작품이 어떻게 또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작가님의 이런 작품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봤거든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김영준 작가의 나전칠기 공방.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내는 그가 최근 새로 시작한 작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작품인데요. 우주 전체를 자기의 빛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끊음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렇게 일자로 된 걸 일일이 펴서 하나씩 넣으시는 거군요. 예.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일찍 있으니까 원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네. 잘라서 이제 붙이고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아침 먹고 좀 하다 보면 금세 한 서너 시간 가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온갖 세상의 고민, 뭐 희열, 무슨 뭐 걱정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아지경의 세계인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작업하는 동안은. 끊음질로 원하는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 이외에도 수차례 공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빛을 발하는 나전칠기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작업 공정도 자신에게 맞게 현대화시킨 김영준 작가. 이 옷을 쓰려고 그러면 망가지니까 정제를 해서 먼지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옷 알러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시죠? 올라도 그냥 합니다. 컨디션이 나쁘면 또 옷이 오르고 좀 덜 하면 또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개발한 컬러 오칠 기술로 매번 전혀 다른 빛깔을 얻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칠과 사포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옷 색깔에서 연한 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한 색. 이게 이제 건조장에 들어가서 건조가 되면 이것보다 좀 진해져요. 그럼 그 자개하고 그 옷하고 그대로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또 나도 모르는 새로운 색이 또 나오는 거죠. 직접 디자인을 하고 오칠을 하지만 자개가 어떤 빛깔을 낼지는 건조 과정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길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온도 습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도 습도 맞춰야 보일러를 틀어놓고. 주 원료가 되는 조개가 저렇게 가득 쌓여 있네요. 전복이 많이 있네요. 조개를 사람들이 보내줘요, 저를. 그러면 제가 이걸 선별을 해서 작품하는 데 들어가는 이 조개 껍데기를 가공을 해서 제 작품에 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조개 껍데기를 아름다운 자개로 탄생시키는 작업까지.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나전칠기는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유독 애착이 가는 작품들은 따로 작업장에 공간을 마련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가구와 공예 소품 등이 그의 손을 거쳐 다시금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창조 예술이군요. 나전칠기 배경에 뭔가 현대적인 빛까지 더해서. 와. 구멍을 0.3mm 하나씩 다 구멍을 내서 거기에 강섬유를 심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컬러가 이렇게 자연히 바뀌면서 어떤 조형적인 색상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첨단 IT하고 우리 전통 자개를 융합시켜서 한번 새로운 걸 한번 탄생시킨가 보죠.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해오며 전통의 자개를 새로운 소재와 융합시켜 현대적 감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시회를 열어 대중에게 자신의 작품을 공개했는데요. 자개를 옛 것으로만 생각하는 대중의 고정관념이 바뀌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나전칠기와 다른 김영준의 어떤 나전칠기의 새로운 변신, 나전칠기도 이렇게 회화가 될 수 있고 그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실용적으로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엑스박스는? 이게 바로 그 빌 게이츠가 네. 주문했던 엑스박스. 매화와 나비. 너무 예쁘네요. 서로 다른 자갯빛이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빛을 뿜어내는 그의 작품들. 그러나 김영준 작가는 아직 부족함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족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부족함을 느끼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다시 해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품을 보면서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김영준 작가. 앞으로 그가 빚어낼 새로운 빛을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선생님 작업하는 모습하고 작품에까지 보고 왔는데 보통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게 다 이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다 손이죠. 손이고 요즘 또 이걸 배우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죠. 네. 좀 뭐 제가 이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제작 한 명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쉽고 편하고 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커다란 사명감이 없으면 참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손이 이제 부지런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또 이득은 있습니다. 예술가의 삶이 참 녹록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들이 인간 김영준의 예술 인생에 대해서 좀 쓰다듬어봤습니다. 윤생은 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준 작가의 인물 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3위 공개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유학. 자기 공예를 하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낸 김영준 작가. 이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자 500만 원을 들고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심하게 반대했죠. 특히 집사람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나는 그냥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저는 4,700만 원 받은 돈으로 4,200만 원 주고 500만 원 갖고 미국으로 그냥 떠났어요. 혼자 가신 거군요. 혼자 갔죠. 다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네.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네. 저 혼자 디자인 공부,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 2년 반이라는 걸 미국에서 공부했죠. 다음은 2위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도 반한 작가. 앞서 말했듯 게임기 박스의 디자인을 맡긴 빌 게이츠. 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또 아랍에미리트의 공주 등도 김영준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갔다고 하니까 그간의 노력이 정말 헛된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셨을 때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황이 앉은 큰 그 자개의자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그것도 김영준 선생이 주문을 받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만든 거 맞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교황님이 그래도 앉는 의자를. 제가 6개월 동안 만들었는데요. 네.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뭐 부담스러움도 느끼면서 영광스러운 일로 제가 그것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교황님의 반응 같은 거는 전해드린 거 있습니까? 우선 놀랄 텐데 너무 화려해서. 그 분들이 네. 그래도 교황의 성품을 잘 반영했다. 교황님이 너무 이제 화려한 걸 원하지 않은데 거기는 자개를 되게 조금만 썼어요. 그 원목에다가 오칠만 한 33번 했고 네. 자개는 아주 조금 썼고 소박하게 접근하셨군요. 예. 그리고 네. 교황님 문양만 네. 예. 문양이 원래 화려해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문양 자체가 그걸 이제 자개로다가 표현을 했죠. 그 디자인 자체는 김영준 선생님 직접 하신 거고. 네, 홍문택 신부님이랑 같이 했어요. 신부님이. 같이 네. 상의하면서 그 신부님이 주가 되셨고 네. 네, 저는 작업적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김현중 작가는 전통의 자개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최근에는 냉장고, 자동차, 요트 등에도 자개를 접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TV도 칼라 TV가 있는데 우리 나전칠기는 까만 장에 하얀 자개만 계속 있었잖아요. 네. 한 1000년을 이어온 게 뭐 조선시대 때부터 하면 한 4,500년을 계속 그 형태로만 발전시켜 왔으니까 세상이 변하고 TV도 저는 어렸을 때는 흑백을 봤습니다만은 또 칼라도 나오고 요즘 3D라고 나오고 이러는 세상인데 이 자개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시대에 맞게 좀 진보도 되고 색상도 좀 화려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자개에 원근감을 주고 또 칼라도 놓고 또 디자인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현대 여성들도 현대 사람들도 아 모던하다 심플하다라고 갖고 싶게 만들려고 디자인을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이 예술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회사 다녔죠. 네. 회사에서 증권회사 다녔거든요. 네. 거기서 증권회사요? 예, 조사부하고 경제연구소에서 리서치하고 글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점에서도 주식 영업도 하고 조사부에서 그다음에 영업점에서 한 10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난 지금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증권사에서 일을 하셨다니까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분석적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래야 되는 잡하고 네. 이런 창조적인 잡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이걸 하기 위한 그 훈련 기간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인문학하고 공학이랑 뭐 융합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증권회사에서 그 컴퓨터 같은 거 그 당시 남들 안 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서 VIP 고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거가 또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시기 하면서도 증권회사 그 10년 겪었던 일들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거기서 많이 배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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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탄탄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미술 선생님이 미대를 가라고 저한테 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좀 손재주가 남다르셨나요? 네, 제가 글도 좀 잘 쓰고 손으로 뭐 이렇게 대상이라든가 보고 미술 선생님께서 야, 넌 미대를 가라 그랬는데 제가 강원도 그 철원이 고향인데 그 시골에서 그 당시 대학을 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한 명 대학을 못 가고 그럴 때인데 미대를 가라 그러니 미대를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인문계를 유학을 가서 대학은 그 꿈은 잠시 접어둔 채 취직이 잘 되는 과로 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취직이 잘 되는 대로 가서 ROTC를 들어가 했거든요. ROTC 제대하면서 국제그룹에 공채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증권회사에 갔는데 한 5년 정도 하니까 주시장이 이제 무척 나빴다 좋았다 이거 두 번을 이제 사이클을 10년 동안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암으로 걸려서 죽는 동료를 봤어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예. 아우. 그리고 잘 나가던 지점장들도 주시장이 나쁘니까 대기 발령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책상만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이거 평생 이거 있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리고 제 노력하고 관계없이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그거 손님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제 자신도 능력의 한계도 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주식 사라 그래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아무리 뭐 잘 사도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 노력과 상관없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식하고는 저는 맞지 않고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창의적으로 잘하면 뜰 수 있는, 잘 빛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봤는데 그때 마침 계기가 일본 사람이 쓴 인생 이모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일본 사람도 그때 평균 수명이 한 80년 정도 됐는데 60살 그만두면 20년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쓴 게 그거예요. 직장사 지금 할 때부터 인생 후반기를 뭘 할 건가를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아, 그럼 나도 10년은 내가 여기서 채우겠다. 10년은 채우고, 그 다음에 난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10년 3개월 때 본사에 있다가 종로지점으로 발령 나면서, 아, 이 기회가 지금 그만두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발령을 안 갔죠. 안 가서, 그만두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증권회사 다니실 때는 그렇게 큰 돈을 벌으시다가 처음에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는 사실 조금 초창기에는 수입이 많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은 좀 집에서도 이제 뭐라고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도 없이 짱짱 됐죠. 수입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마이너스야. 있는 돈을 계속 붓는 거야. 그렇죠. 10년간은. 수입이 네. 없는 거야. 누가 제 걸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저부터라도 안 사죠. 근데 전 좋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이걸 차리고 하는데, 집도 얻어야 되지, 뭐, 사람도 둬야 되지. 네. 근데 집에 갖다 주는 돈은 줘야 되는데, 집 갖다 주는 돈은 없고, 증권회사에서 그 벌어서 산 아파트가 제가 세 채가 있었는데, 그 당시. 네. 그거 하나씩 하나씩 파는 거죠. 아이고. 그거 팔 때마다 이제 집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시겠죠. 노후, 맨날 노후 걱정이야. 노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네. 노후에 어떻게 살라 그러냐. 네. 그래서 뭐, 수도 없이 싸웠죠. 그래서 네. 집을 안 들어가요, 제가. 왜냐면 감은 싸마니까 공방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아. 집 사람은 따로 애들하고 같이 있고. 역시 예술가의 길이 험난하군요. 험난하죠. 아주 네. 뭐. 그 집 사람이랑 안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 사람이 그때 영어학원에 교수 부장을 했어요. 네. 애들 영어 가르쳐서 살림살이를 한 거예요. 사실 집 사람한테 여기까지 온 거는 고마움을 느끼죠, 제가. 아. 그러고선 뭐 이혼하자 말도 많이 했고, 크게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네. 충청조 여자들이 이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끈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씩 그렇게 하고 크게 그냥 하자, 그럼 해라. 그럼 제가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럼 택시기사도 뭐, 했다고. 택시기사도 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종업원을 한 3명 두고 네. 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천만씩 들어가야 돼. 그럼 매장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서초동에. 네. 거기에 또 일하는 사람 2명. 그러니까 5명이 종업원을 뒀었어요. 오. 근데 젊은 나이니까 크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리긴 팔려요. 팔리긴 만들어서 팔리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야. 직원들 봉급 주고 임대료 주고 재료 사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릴 때는 한 3, 4개월 안 팔리면 현찰이 한 7, 8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같이 있던 종업원들이 저도 앞도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그 매장 자체가 건물이 진로백화점 자리인데 다른 예식장으로 바뀌면서 철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이때 내가 철수해야 되겠다 해서 철수를 하고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고 그리고 하기 전에 그때 돈도 많이 없었을 때예요. 돈도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운전사 제가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택시운전사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으니까 어느 회사에서 오더라고 해라고 그래서 택시운전사 했어요. 마음이 하도 괴롭고 그래가지고 한 달 좀 더 했어요. 한 달, 두 달 정도 했는데, 사고가 한 번 일어났어요. 비 오는 날인데, 오토바이가 와서. 사고가 또 제가 택시운전을 못하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아, 이게 택시운전도 하지 말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택시 타면서 또 많이 배웠어요. 고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저는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고생한 분들이 얘기 저보다 고생하고 불행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 여기서 그만두면 나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고생은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네. 되게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고생도 아닌 거야. 여기서 하면은 어떤 실패를 끝나는 거니까 이걸 하려고 증권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안 되겠다 사고 난 계기로 해서 다시 또 나전치기 얘기를 다시 가서 그 대신 혼자 한 거예요. 네. 급여가 많이 나가고 또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패로부터 제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또 직접 가져오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뭘까요? 책인데요. 아, 예, 예. 책인데요. 앞에 지금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네, 예, 저죠, 이게. 아, 정말요? 예, 선생님 예. 직접 쓰신 책이신가요? 네, 예, 제가 썼어요, 이게. 아, 90년대. 직접 쓰신 책이시구나. 예, 이 책을 딱 쓰고선 제가 유학을 간 겁니다. 여기 앞에 젊으신 선생님의 모습이 예. 있는데, 아니, 어떤 내용인가요, 책이?
아, 여기 주식 얘기인데요. 네. 주식 투자 격언이라고. 아. 이 격언이 인생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다. 아.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걸 한번 봐요. 그러니까 주식도 다 욕심에서 이게 그릇되는 거거든요. 이 삶도 욕심에서 이게 다 그릇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금도, 상당히 증권회사 다녔을 때가 지금이 도움 된다는 것은 네. 남들이 가는 반대편에 꽃길이 있다라는 그 투자 경험을 좋아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전슬기도 왜 적용하냐면 남들이 하는 디자인을 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자 새롭게 남이 하나도 안 한 거. 그걸 하려고 하면 모험도 필요하고 도전도 필요하고 또 자기 자신의 확신도 있어야 될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말을 씁니다. 남들이 가는 반대편으로 꽃길이 살아라. 있다. 네. 꽃길이 있다. 그렇게 증권사에서 네. 얻은 교훈을 가지고 또 다른 편인 이 나전슬기 네. 길을 걸어보신 거군요. 말씀도 아주 근사하게 하시네요. 그때는 이제 강의도 막 나갔어요. 아, 지점에. 무슨 말씀 잘하시네. 지점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어요. 어쩐지 네.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처음서부터 기본적으로 경제연구소 출신이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나와서 영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 스타일이 원리 원칙에 리포트가 있는 근거자료로 그다음에 그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서 알파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스타일은 뭐 정확하다고 해야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하여튼 샤프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아 같은 50대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만 친구인데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정권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야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좀 솔직히 저는요. 영준 씨 20년 전에는 같은 20대 젊은 혈기로서 정권면으로서 살아가려고 서로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많이 주식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20년 후에 영준 씨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더욱더 발전하시고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정권 부담에 아직 남아있지만 서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그럼 이제 또 나전슬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네. 나전슬기의 매력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전슬기는 우리 이제 한국의 일단 전통 산업이라는 거죠. 전통 산업인데 네.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에 맞게 디자인을 한다면 여러 곳에 쓰일 곳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개의 매력은 진짜 이게 빠진 게 왜 빠졌냐면 자개라는 것이 이 빛의 양에 따라서 네. 날씨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까지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심리 상태에 따라서. 네. 네. 또 뭐 네. 마음의 상태까지 얘가 읽어주는구나. 근데 빛의 양에 따라서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니까 상당히 이거는 저한테는 매력이고 창조적인 거다. 똑같지가 않다. 똑같은 작품인데도 집에서 볼 때하고 여기서 볼 때하고 또 다르게 느꼈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더 멋있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네. 그래서 어디에서 보느냐. 어느 빛의 양에 보느냐, 또 마음의 상태, 누구랑 보느냐, 네.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르니까 여기에 빠져서 제가 자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이 뚝뚝 느껴지는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또 해외 작품 진출하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요번에 그 프란치스카 교황님 네. 그 의자를 만들고부터 이게 전 세계 다 방송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뭐 이런 나라에서 중국 네. 대인전을 좀 하자 그런 제의가 지금 계속 와서 네. 너무 많이는 못하고 제가 한 금년에 이제 한 두 군데 정도는 하려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디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그 정도 중에서 하나 지금 그 비슷한 나라니까 네. 그쪽 나라가 네. 한 두 개 정도 어쩌면 뭐 일본까지 한번 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무슨 내년은 미리 잘했는데 그쪽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하여튼 교황님 의자 만들고부터 또 해외에서 많이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품을 해오셨는데
꼭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 그럼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뭐 계속해서 지금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예요. 제가 성숙한 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옛날 꿈은 자가용 비행기하고 자가용 요트 있죠. 거기 전체 내부를 럭셔리한 오치라고 자개로 한번 꾸며보겠다. 근데 그게 지금 또 외국하고 지금 되는 게 람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 람보르기니.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회사하고 네. 지금 그 디자인을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걔네들이 이거 선택하면 제 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자가용하고 자가용 요트, 자가용 비행기라 그랬으니까 네. 우선 그 사셔야 되잖아요. 자가용이니까. 제가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신뢰만 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김영수 선생님 직접 비행기를 내 거를 산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제가 남만 해주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남한테 파는 자가용 네. 비행기, 네. 그런 걸 고급차에 안에 네. 장식을 하고 싶다. 네. 그게 꿈이다. 네. 네. 신문에서 그 꿈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좋은 얘기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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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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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고. 감사합니다.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탑이고. 젓가락을 네. 어렸을 때부터 써서 그렇다는 네.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네. 부모님 뻥 뚫렸다 해서 남극 쪽에 뚫렸다 그랬어요. 네. 가보셨습니까?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멀어서 못 가셨군요. 네. 네. 이곳에 가려고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을 네.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동물 대신에 로봇을 키우는 거죠. 네. 로봇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흘리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과학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 다 바뀌었다, 지금. 잘 믿고만 터지면 한국 과학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낙관적이 아니면 여기 있겠지, 힘들겠지.